저의 요즘 최애 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화보 촬영을 하거나 프로필 촬영을 할 때도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썼거든요. 아, 또 난리 나네. 저 그래서 이번에 또 구매를 했거든요. 늙지 않고 싶어요. 정말 집에서 편리하게 리프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 팽팽함이거든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달의 아랑템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달의 아랑템 매달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근데 이달의 아랑템 내가 매번 찍어야지 하다가 그 정신 차려 한 달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다음 달에 찍어 하다가 지금 해가 바뀌어가지고 뒤늦게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고 매달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월 이달의 아랑템은요, 새로 나온 신상 제품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구매를 한 뷰티템들 그리고 영양제 관련 보조제들까지도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달의 아랑템은 내가 소비한 것 중에서 약간 기특해 잘한 것들만 소개할 예정이니까 진짜 왕꿀템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몰랑이 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이었던 파우치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거나 유튜브 찍어서 올리면 몰랑이 분들 질문 중에 진짜 많았던 게 파우치 잘 쓰고 싶어요. 정말 보부상 파우치 없을까요? 라는 파우치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새로 구매한 파우치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파우치를 씁니다. 에잉? 이게 평범한 파우치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실은 필통이에요. 저는 필통을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약간 납작하게 생기고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브러쉬, 아이라이너, 실핀 길다란 것들 알차게 수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 파우치는 약간 직사각형 중에서도 짧은 직사각형이 많아가지고 브러쉬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필통은 좋은 점이 브러쉬를 넣고 나서도 위에 여유 공간이 생겨가지고 약간 찝히거나 브러쉬가 망가질 일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수납 필통이나 약간 학생 필통 검색을 하면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많이 뜨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이나 옆에다가 따로 띄워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구매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저의 요즘 최애 틴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토닝몰이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예요. 유리숍님이랑 토닝몰이랑 콜라보로 만든 틴트인데요.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 픽싱돼서 뽀송뽀송하게 올라가가지고 써보면 약간 난리나요. 진짜 괜찮아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제형 감이 좋으셨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벨벳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웨이크메이크에 막 50만원 정도 갖다 바쳤을 정도로 엄청 애정하다 보니까 이 제형도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다라는 점. 근데 혹시라도 워터 틴트 쪽이 좀 잘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저는 1호부터 5호까지 웜톤, 쿨톤 선택하기도 너무 좋았고 쿨톤 컬러도 딱 발랐을 때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전 색상 다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발색부터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제형감 그리고 입술에 올라가는 이 예쁜 깔끔한 컬러감까지 진짜 매력적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또 요즘 빠진 틴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몰랑이 분들 제 틴트 색깔 뭔지 많이 궁금하죠? 제가 요즘 빠진 건데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쉬폰 블러 틴트가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또 출시가 됐어요. 이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블러 뭉게 포슬포슬 올라가는 제형감이에요. 저는 지금 한강 브릭 레드 색상 올렸거든요. 입술 위에 약간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데 각질 부각은 굉장히 적으면서 입술이 약간 약간 문지르고 싶게끔 약간 막이 살짝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같은 발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신상 쉬폰 블러 틴트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요. 핑크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산 복숭아 핑크랑 12호의 뭉게 같이 선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코랄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구름 코랄이랑 11호 한강 브릭 레드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몰라분들 기억하자. 포슬포슬은 클리오다. 클리오 이쁘니까 구매합시다. 다음 이달의 아랑템은요. 제가 정말 최다 구매한 꿀템이에요. 저한테 속눈썹 문의하셨던 몰랑이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더툴랩 제품만 쓰고 있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화보 촬영을 하거나 프로필 촬영을 할 때도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더툴랩만 썼거든요. 더툴랩도 제가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공구 3i는 생얼처럼 연출하기 좋고 이게 9mm에 세 가닥을 한 번에 뭉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일리로 잘 쓰는 거는 공구 5i. 이거는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아이돌 같은 속눈썹 연출하기 괜찮고 제가 방송을 하거나 조금 튀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11 5i. 얘는 11mm에 다섯 가닥을 뭉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확실히 약간 존재감 뿜뿜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툴랩만 몇 번씩 재구매를 했을 정도로 엄청 애정했는데 이번에 신상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상이 아 또 난리 나네. 저 그래서 이만큼 또 구매를 했거든요. 야를 보면 제가 꼬박꼬박 또 주문을 해가지고 꼬박꼬박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30만 원 이상 선런칭으로 구매를 했을 정도로 진짜 대량 구매했다. 이 안에도 보면 제가 속눈썹도 있고 계속 나오고 속눈썹 제가 지금 이만큼 구매를 했어요. 보이시죠? 이 안에가 지금 전부 다 속눈썹이에요. 09N 그리고 11N이에요. 09N은 그냥 약간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고요. 11N은 오늘 제가 지금 붙인 건데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11N을 붙였거든요. 기존에 낱개 속눈썹이 좋았던 이유는 한올한올 살려주듯이 예쁘게 올라가서 좋았거든요. 점막 가까이 붙일 수도 있었는데 초보자분들이 쓰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 삐끗삐끗하면 이 속눈썹이 돌아가가지고 아 약간 실패할 확률이 가끔 있었는데 속눈썹 붙이는 스케일이 조금 어려우신 물랑이분들 아 나는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붙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짜 라인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해요. 이 통짜 속눈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는 꿀팁은요. 두 가닥씩 또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 이 눈매에 맞춰서 콕콕콕콕 올려주면 또 아이돌같이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오늘 두 가닥씩 잘라가지고 점막 가까이 톡톡톡 붙였는데 확실히 눈에 편안하고 오랫동안 붙여도 불편함도 없고 이질감도 없고 또 하나 편했던 게 이 라인 자체가 블랙이잖아요. 점막 아이라이너를 따로 안 채워도 돼요. 오히려 번질 확률이 적다라는 점. 또 하나 이거는 또 편한 게 세척만 잘해주면 두 번, 세 번 정도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활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더 높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요 여러분 이달의 아랑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달부터 몰랑이분들 저 이거 새로 구매한 디바이스인데요. 진짜 겁나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디바이스 이것저것 출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최고가 에르메스가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가격이 100만원대예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쿠폰에 약간 선런칭 같은 그 오픈 할인 특가를 먹였더니 한 130만원대인가 120만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고가 제품이라서 디바이스계 에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름 듣고 딱 연상된 게 혹시 그 울세라랑 써마지랑 합친 게 약간 더마세라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 울세라랑 써마지가 리프팅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보자마자 홈케어 리프팅 기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넘게 써봤는데요. 요즘에 제 얼굴 어떠신가요? 영상에서 봐도 약간 그 갸름함이 느껴지나요? 제가 최근에 시술을 딱히 받지 않고 더마세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집에서 편리하게 리프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초음파로 톡톡톡톡톡 쏴주면서 탄력을 관리해주는 디바이스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샷 눌러가지고 이 샷을 발사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딱 1회 15개의 코어가 발사돼요. 저도 그 약간 슈링크 느낌도 받게 했거든요. 딱 누르면 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서 15번의 샷이 쏴진다. 근데 그 이시림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적어서 저는 오히려 슈링크, 잇모드, 약간 그 울세라 이런 거랑 비교하면 이거 약간 진짜 장난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픔은 진짜 없어요. 막 약간 그 기분 나쁜 그 따따따따 하는 그 느낌? 그런 게 정말 적어가지고 아픔에 약간 취약하신 몰랑이분들도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써보면 약간 피부 라인도 탱탱해지는 게 느껴지고 이거를 어떻게 느끼냐면요. 몰랑이분들 거울이나 지금 화면을 보고서는 이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탄력이 조금 떨어진 몰랑이분들은 이게 진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살이 이렇게 쳐졌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화장품도 쓰고 디바이스도 쓰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힘줘서 올려볼게요. 안 올라가요, 저는 잘. 보이시죠? 이게 그 팽팽함이거든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 탱탱한, 딸려 올라가는 이 살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써봤는데 진짜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고가지만 디바이스 하나로 끝장내고 싶은 몰랑이분들은 이거 선택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효소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효소는 지금 요렇게 거의 다 먹었고, 어머 얘는 하나 남았네. 얘는 이영애 건강 미식이라는 효소예요. 이영애 사회 지원 공익 사업이며 수익금은 소외 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즘 요게 엄청 핫하디 핫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효소는 저 꼭 챙겨 먹거든요. 제 영양제랑 더해서 효소는 요즘 필수템인데 효소를 먹는 이유가 예전에는 삼겹살, 짜장면, 마라탕, 꿔바로 이런 거 왕창 먹어도 그냥 소화 쭉쭉쭉 잘 되고 응아 잘 싸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을수록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요즘 저희 편집자님도 아랑님 요즘 소화가 진짜 안 돼서 점심에 무거운 거 못 먹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 체내에 있는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소화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는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이 효소라고 하면 약간 다이어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더부룩한 배를 약간 깔끔하게 비워주기 위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생생이랑 새싹이랑 전 둘 다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이건 제가 상세 페이지도 열심히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그날그날 들고 나가서 먹고 있고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미숫가루 곡물 맛 있죠. 그 찐 곡물 맛이에요. 그 찐 미숫가루 맛. 그래서 부담없이 먹기도 괜찮고 디자인 패키지도 깔끔해가지고 파우치 안에 쏙 넣어 다니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효소도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에스더의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3X예요. 이건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구매를 해요. 제가 미백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제 피부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 톤도 잡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산화 늙지 않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나는 탱탱한 이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가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톤도 잡을 수 있으면서 항산화에도 좋기 때문에 먹는 것도 챙겨야 되고 바르는 거 더 중요하죠? 바르는 거 먹는 거 둘 다 챙겨야 되는데 먹는 것 중에서는 저 글루타치온 먹는다. 이거는 필름 형식이라 가지고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권장량이 잘 없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 그냥 오후 되면 심심해가지고 하나씩 꼭 먹거든요. 아하. 아! 하고서 찬장에다가 붙여가지고 떼내면 보이시죠? 천장 점막에다가 바로 부착을 시켜가지고 체내에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상큼한 레모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하나씩 먹어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약간 그 영양 젤리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화장품에서도 많이 보이고 글루타치온 막 영양제도 많이 보조제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백에 관심 많은 몰랑이 분들은 바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먹는 것도 같이 채워줘야지 안에서 밖에서 약간 더블로 채워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 분들 어떤가요? 여기까지 저의 이달의 아랑템 소개를 했는데요. 진짜 한 달 내내 한 달 사실 그 이상 꾸준히 써보고 요거는 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하는 제품들만 또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몰랑이분들 약간 꿀템들, 꿀팁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